안녕하세요. 유닛 7 조동사의 적용독해 1번 문제 들어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결어 추론 문제입니다. 순차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시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하시면 정답을 찾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An airplane, 비행기, flying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flying, 비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행하는, 현재 분사죠. 앞에 나온 airplane을 수식해 주는데요. 그대로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행인데 미국을 횡단하는, 횡단하여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인데 made an emergency landing. emergency landing은 비상착륙입니다. 비상착륙을 했다. made an emergency landing. land는 착륙하다 라는 뜻이죠. after flight attendant smelled 승무원이 냄새를 맡은 이후에 something 어떤 것 burning 타고 있는 어떤 것 something burning something을 뒤에 나와 있는 burning이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죠. They quickly concluded 그들은 재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That there must be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There must be 있음에 틀림이 없다. Some kind, 어떤 종류 of fire, 불의 어떤 종류, 즉 어떤 종류든지 불이 있을지 모른다. On board, 기내에서죠. On board, 비행기 기내에서 불이 났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passengers, 승객들은요, were ordered. 명령을 받았다. Order는 질서, 순서라는 뜻도 있고요. 이와 같이 명령하다 또는 주문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승객들은 명령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To put on their oxygen mask. put on, 착용하도록, 착용하다 their oxygen masks, 그들의 산소 마스크를 and the pilot landed,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landed, 착륙했어요 at a nearby airport,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an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자, 조사, investigation 조사,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실행하다, carry out. 조사가 실행되어졌다. 수동태의 의미고요. But no damage to the plane. 비행기에 어떠한 피해, 손상, damage가 was found. 발견되지 않았다. No damage was found.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손상도 없었습니다. It was reported.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었냐? It was reported. 보고되어졌다. That coffee may have led. 커피가 may have pp. 뭐뭐 했을지 모른다. Lead to. 뭐뭐로 이끌다. 또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라는 뜻이죠. May have led to 뭐의 원인이 됐을지 모른다 to the emergency landing 비상 착륙에 대한 원인이 됐을지 모른다 Inspectors concluded 그 조사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odor was probably odor는 그 냄새, 향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가 something burning의 그러한 냄새 타는 듯한 뭔가 타는 듯한 그런 냄새. Odor was probably
아마도 from burnt coffee ground. 자, coffee ground. 태워진 커피 찌꺼기. In a coffee pot. 커피 주전자에서 커피 찌꺼기가 탔던 그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Burnt coffee grounds in a coffee pot. Clearly, 분명히 the flight attendants, 승무원들은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when investigating, 조사할 때, investigate, 조사하다.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investigating, 조사할 때, the source of the smell, 냄새의 근원, source는 근원이란 뜻이에요. 근원, 출처, 근원이나 출처, 원천을 말할 때 sourc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냄새의 원천, 근원을 조사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연결어구를 잘 파악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연결어 잠깐 설명해 드리면 1번 however, 그러나 furthermore는 더욱이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아니, 더욱이 말이야. furthermore, 더욱이. 그다음 2번에 however, 그러나 instead,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앞에 나온 것 대신에. 앞에 나온 게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Accordingly, 따라서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런 얘기. Accordingly, 그에 따라, 따라서. Instead, 대신에. 4번에 otherwise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5번에 보면 in addition, 게다가 덧붙여서라는 뜻이죠. Addition은 add, 더하다의 명사형이죠. 더하여서. In addition. 게다가 덧붙여서. 네. 이렇게 otherwise가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또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면서 정답을 한번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즐겁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